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이번에는 백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약국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국에 백신 접종 예약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저는 할 때 CBS 했는데 이게 뉴저지로 들어갑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뉴욕으로 들어가서 네? 뉴욕에서 또 그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장소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뉴욕 주를 선택하고 들어가서 뉴저지를 선택하면 돼요. 오, 되게 복잡하게. 아, 이거 진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또 뉴저지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고생하게 이제 고생해서 겨우겨우 이제 예약 잡고 백신 접종 마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월마트, 그다음에 샘스클럽, CVS 여기서는 이제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원래는 이것이 어떤 같은 월마트, 그다음에 같은 CVS여도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매장에서 전국에, 그러니까 집에 가까운 곳에 뭐 월마트라든가 CVS 이신 분들은 예약 없이 가셔서 이제 백신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 씨가 그 어디예요? 시티필드요. 그럼요. 어디요? 빨리 말해봐요. 그 네. 백신 관광. 백신 관광. 네. 알래스카. 알래스카. 알래스카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백신 관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알래스카로 오세요. 백신을 놔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뉴욕시로 오세요. 어머! 할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뭐예요?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네. 한다고요. 아, 한다고요? 아니, 그래서 알래스카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네. 관광하면 뉴욕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시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 싶었는데, 네네. 웬일 또 드블라주 시장이 그 7월 1일을 망쳐놨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시에 이제는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해줄 건데, 이제 유명한 장소 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는, 뭐, 타임스퀘어, 뭐, 또 어디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브루클린 브릿지 팍, 하이라인 팍, 여기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그 이동식 밴, 그 모바일 밴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주는데 존슨앤존슨이에요. 네, 한 번만 맞는 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또 이제 관광 오신 거니까. 그래서 존슨앤존슨을 백신을 놔줄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뉴욕시가 지금 뉴욕시가 시뿐만 아니고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뉴욕에 거주하지 않거나 아니면 뉴욕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백신을 하지 않아요. 백신 접종을. 근데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그게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뭐 뉴저지나 커네티컷에 살지만 일을 뉴욕으로 하러 가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이 가능했는데 요게 법적으로 안 돼서 요거를 풀어줘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드블라주 시장이 그때 이걸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뉴욕 주정부하고 협의 중이다. 이 부분을 네. 요거를 좀 해제를 해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해제하자마자 그 5월 첫째 주말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주말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오. 이미 다 그 밴들이 다 준비됐다고. 네. 근데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죠? 제가 전화부터 얘기 드렸지만 이 앤드류 쿠모 주지사하고 드블라주 시장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전생에 부부였을 거예요. 네.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뭔가가 좀 삐그덕 바로 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날 드블라주 시장이 발표하고 기자들이 바로 쿠모 주지사한테 이런 발표 있었는데 허락해 줄 거냐 했더니 답이 없었어요. 주정부에서.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주말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을 못하는 걸 보니 아직 뉴욕주와 협의는 안 됐지만 아마 실행은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한국에 이제 백신을 맞으면 7월부터
나이 순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맞잖아요. 어. 그러면 30대, 40대 분들은 8, 9월에나 맞으신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겠네. 네. 그러면 뉴욕에 관광을 와서 관광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또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그 허가한 백신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아, 존슨 존슨가 안 들어가 있구나. 네. 한국 분들은 조금 안타깝네. 네. 근데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백신이 네. 워낙에 부족한 상황에서 어디라도 가서 맞고 올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미국 네. FDA가 승인을 한 백신이니까 네. 뭐 WHO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시작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시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으실까. 일장일단 있네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뉴욕에 사는 입장에서 많이 몰려올 생각하니까 그렇죠. 또 겁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백신을 못 맞고 온 사람들까지 다 백신을 맞춰갖고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겠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본인들이 정말 맞아야 그나마 그 그렇죠. 관광객들이 네. 그 항체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 달 새에 거의 반 정도밖에 맞지 않아요. 예전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아예 이제 뭐 죽어도 나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한 20% 된대요.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죽어도 끝까지는 안 맞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한 70%까지는 이제 맞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는 정말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안 맞을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아직 뭐 70%까지는 안 간 상황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뉴욕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 백신 접종률이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독려를 하는 거죠.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자, 백신 접종하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맞으러 나와. 이걸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구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는 구단 두 개나 있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키스, 매츠 구단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각각의 홈구장이 양키 스테디움하고 스티필드잖아요. 네. 그 경기가 있는 날 그 양키 스테디움하고 스티필드에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관중을 대상으로. 오. 그러면 그때 와서 야구 경기 보러 와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한테는 야구 티켓을 공짜로 주겠대요. 당연히 가죠, 사람들. 그리고 그쵸. 보통 야구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 사람, 특히나 20대, 30대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좀 끌어올리자라는 지금 아이디어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야구 경기장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그 백신 맞으신 분들한테는 공짜로 티켓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한 사람한테 무료로 뉴저지 트랜짓이 운영하는 뭐 열차, 그다음에 네. 뭐 버스 이 티켓을 준답니다. 왕복 티켓을 무료로. 네. 예, 그리고서 맞으러 나와라. 그리고 네. 뉴저지에 있는 34개 맥주 양조장에서 네.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21살 이상의 주민들에게 무료로 맥주를 제공한답니다. 어머나. 어떻게 백신 접종 증명서 들고 어디 양조장을 찾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뉴욕 뉴저지는. 다른 주도 한번 볼게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는 돈을 줍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6세에서 35세. 맞아, 맞아. 제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요 나이대 주민들이 백신을 맞으면 100달러짜리 예금 증서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예금 증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저 북쪽이죠. 디트로이트에서 백신을, 디트로이트는 백신 맞을 사람을 데려오는 주민한테 50달러의 현금 카드를 준다는 겁니다. 여기도. 50달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네. 내가 한 명만 데려가면 되잖아. 그렇죠. 내 자식을 데려가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커네티컷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는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딱 기한을 정해놓고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요때에 백신을 맞은 주민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공짜 음료를 제공한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고 네.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한테는
미용실 같은 데서 특별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준대요.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네. 텍사스주는 주 전체는 아니고 해리스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백신을 맞은 주민들을 위해서 25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어이구. 관련 행사 25만 달러 엄청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아마 네네네. 추첨을 통해서 뭘 네. 나눠주고 하겠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씨가 얘기했죠. 크리스피 크림에서 그렇죠. 예, 그 백신 맞은 사람 백신 증명서 주면은 도넛 하나씩 준 요게 일회성이 아니래요. 갈 때마다 어머나 갈 때마다 그냥 몇 번씩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나 도넛 생각나면 그냥 네. 백신 접종 그거 딱 하나면 도넛이 하나.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 가까이는 없어요. 아 진짜. 나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없는 것 같은데. 맨해튼까지 갔다. 그렇죠. 그거 네. 한 번이면은 그냥 그렇죠? 에이, 귀찮아서 아유 욕심 나는데요. 말자 이런데 네. 그래서 백신 접종 카드를 늘 소지하고 다녀야겠어요. 그러면 어디든 크리스피 크림을 만난다. 만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좋다. 네,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행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즘 미국에서 한창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